짤막하게 공지할 게 있는데, 저는 이제 임채옥 작가가 찍은 별에서 꽃까지가 위쪽은 잘 나왔는데, 이 아래쪽이 이제 그때 그늘에서 찍었잖아요. 조명을 이렇게 하고 찍은 게 아니어서 아래쪽이 마띠에르가 잘안 나왔어요.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50만 원을 받을 수가 없고, 그래서 이제 사인은 여기다가 이렇게 할 건데, 30만 원으로 가격을 낮추기로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제공지에는 이제 10호 판화, 별에서 꽃까지 판화가 30만 원으로 가격이 낮춰졌고, 저걸 사기 위해서 50만 원 내신 분은 독도 사진을 하나 더 가져가시던지 하면 돼요. 골라서. 독도 사진은 뭐 충분히 뭐 20만 원 가치가 있으니까 환불을 받으셔도 되는데, 20만 원을 그냥 독도 사진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럼 나중에 그 우체국에 50만 원 들어오신 분이 이렇게 몇분 있는데, 제가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또 이게 저게 30만 원 가격을 낮췄다, 그 독도 사진 하나 더 골라라,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다음에는 여기다 이제 조명을 사야 돼요. 이 바로 옆에 카메라 가게가 있더라고요, 이쪽 사거리에. 그래서 작품 전용 그 조명을 사야 돼. 조명을 이게 조명을 때린다 그러죠. 빛을 때려서 마띠에르가 잘 나오게끔 해서 사진을 찍어야 돼요. 그래서 저게 이제 평면 그림은 그늘에서, 대낮에 그늘에서 찍으면 아주 잘 나오거든요. 근데 제 그림은 오돌토돌한 이 마띠에르가 굉장히 입체감이 있단 말이에요, 제 그림은. 진품이. 아, 그게 나올까 했는데, 역시 평면적으로 나와버리네요. 그래서, 저거는, 가격을 할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. 네, 이상입니다.